오늘 두 번째 코너는 대전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어쩌다 남매가 되신 분들, 네, 바른미래당 소속 대전광역시의 김소연 의원과 바른미래당 대전서갑 김세한 위원장의 김남매 코너인데, 지난 방송에서는 김소연 의원께서 독감으로 출연을 못했고 오늘 김세한 위원장이 당내 중요 행사를 출연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 오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김소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네, 네. 왜 김남매 그 김세한 위원장 오늘 빠졌나요? 네, 당의 행사가 있다는데, 네, 저는 몰랐습니다. 무슨 행사인지 혹시 아세요? 손학규 대표님, 네, 관련해서 사퇴를 촉구하는 모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 김세현 위원장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우선 김세현 의원께서는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역 위원장들이 중심이 돼갖고 하는 그런 그 행사래요. 거기에서 네, 네. 김세환 위원장이 이제 사회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네. 비주얼이 됐으니까. 네, 네. 네, 키가 크시고.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방송에 이제 그 참여를 못하겠다고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당이 좀 많이 어렵죠, 요새? 네. 왜 이렇게 짧아요, 대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네.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입당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없어질 당에 왜 가느냐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 가셨어요? 네, 저는 청년층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당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은 네. 그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가 계속 이어져도 이게 없어지지 않을 거다. 불신임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네, 그건 중앙 이제 정치인들께서 하실 일이고 제가 이제 거기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손학규 대표님이 하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정치인들께서 뭐 하태경 의원님이나 유승민 대표 전 대표님께서 하시든 저는 우리 당은 있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좀 안에가 좀 시끄럽다 하더라도 당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그 의원님 그 말씀하실 때 카메라를 앞에 걸 쳐다보시면 훨씬 더 예, 네. 다가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는 우리 허태정 대전시장께서 얼마 전에 미국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그 거기 가서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7,700만 원 들어갔대요. 그리고 뭐 원래는 9박 11일 일정이었는데 뭐 실제로는 8박 10일을 다녀왔다고 하고 우선은 이번 그 허태정 시장의 그 미국 출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평을 하신다면은 네 즐거운 여행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아 부럽다. 네 아, 부러운 분인도 한번 가세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네. 네. 그 이분이 이제 네. 대전이 현재 지금 4차 산업혁명 특별시다 이래가지고 뭐 미국 서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샌프란시스코 네. 아니면은 그 샌호세 쪽 있죠 실리콘밸리 쪽하고 그 다음에 동부에 보스턴 뭐 뉴저지 이런 데를 다녀오셨다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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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습니다. 아, 그냥 부럽다. 네. 이분이 이제 이런 곳을 다니면서 뉴욕에 이제 코넬 대학 뭐 테크 타타 혁신 센터를 방문해서 뭐 프로그램 같은 걸 견학도 좀 하고 그리고 뉴욕시의 창업 활성화 지원 시책을 벤치마킹을 추진해 보고 또 뉴욕 센트럴 파크에 방문해서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어 보고 또 보스턴 레드삭스 홈구장인 페네이 파크에 가서 대전에 이제 베이스볼 드림파크 뭐 구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계획을 하고 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게 8박 10일이 8박 10일 아니면 9박 11일이든 어쨌든 이 동부하고 서부 미국이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서울 부산 가는 거리는 아닐 테고 이 많은 일정들을 이게 소화할 만큼의 그런 여유가 되는 일정이었는가 그리고 업무 양이었는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여행 다녀보신 분들 많겠지만 포인트 찍고 사진 찍고 인사하고 나오기에도 바쁜 일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네. 이제 허태정 시장 네. 혹시 통역 이 필요하실 정도 아 필요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잘 하시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영어로 말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의원님은 영어 좀 하세요? 아니요. 저도 네, 네. 안 쓴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게 이제 네, 네. 그냥 배낭여행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국제 회의 행사 같은 거 하려면 아무래도 통역이 붙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그 회의 길어지고 그 심도 있는 이야기 하려면 그렇거든요. 그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그 일들을 추진해 낼 수 있는 그런 일정인지 저는 좀 굉장히 의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대전이 뭐 홍역 A염 간염 그리고 뭐 LNG 발전소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시정 질문 한바탕 하시지 않았어요? 네, 임시회 임시회가 역대급이었다고 가장 시끄러운 대전시를 뒤로 하고 다녀오신 것이고. 뭐 통역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기나 하셨는지 네, 한국인들을 많이 만났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를 보내줬으면 네. 코넬대를 비롯한 모든 곳곳마다 제 후배들이 전문적으로 다 안내를 해줬을 텐데. 네. 그냥 부럽습니다. 저는. 그건 네.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네. 트럼프랑 동문이다, 뭐 왓튼스쿨 동문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아니 이제 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네, 더 생생하게 들었을 것 같아서 네, 네. 부럽습니다. 이게 실제로 네. 이제 네. 그 너무 가서 네. 대전시가 보스턴하고 이제 바이오 산업 교류 활성 위해서 뭐 네.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랬는데 네. 그때 대전 테크노파크 바이오 헬스케어 협회 재미 한인 바이오 산업 협회 이렇게 맺었대요. MOU를 미국 현지 기관이 참여를 안 해서 이게 네. 반쪽짜리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MOU를 체결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스텝 무엇을 위한 MOU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 MOU 체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추상적인 거죠. 이렇게 네. 하겠다라는 의향을 밝히는 거니까. 그렇죠. 구속력도 없는 MOU를 지금 남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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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께서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의미도 다 알고 젊은 층들도. 근데 MOU 의미 없는, 게다가 한인협회들과 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뭐 네.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선도 도시 구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국인들끼리 진행했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비판적인 어떤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문제 지적도 많이 하잖아요. 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많이 했고. 그런데 시장님은 꿈쩍도 안 하시는 게 더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태정 네. 시장께서 얼마 전에 이제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제 이거 성과 보고를 하셨는데요. 네. 투자 유치를 했니 못했니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번 미국 출장 계기는 기업 유치, 외자 유치 등의 주제를 갖고 간 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가지고 이제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데요? 문제의식이?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네. 몇 가지 시의원이 물어봐야지. 물어볼 게 있었는데 네, 못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박미출장에 대해서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대전의 미래는 무엇으로 먹고 살지를 살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해요. 네, 저는 가서 한인들 만나서 그런 거 회의하실 거면 대전에 유수한 인재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 뭐 연구원 계신 분들 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연구할 수 있는 분들 많거든요. 또는 청년들, 창업하려는 청년들 정말 동원된 인력 말고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 훨씬 더 유익하고 비용은 뭐 몇백 분의 일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국제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나 뭐 해외 지사가 있는 기업들도 전부 다 뭐 회의를 할 때 화상회의나 컨퍼런스 콜 해서 다 같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시스템 잘 갖춰져 있죠. 네. 저도 가끔 스카이프나 왓츠콜 같은 걸로 그렇죠. 회의합니다. 네, 과외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과외도. 네. 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앉아서 책상에서 고민을 하고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얼마나 해결하셨을지 그 성과에 대해서 한 뭐 6개월 단위로 다시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진짜 전문성 있게 다녀왔다면 저는 성과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 싶어요. 지금 단지 비판하지 말고, 겉으로 보기에는 솔직히 의구심이 많이 들죠. 근데 한번 보자고요. 네. 아,
네. 아, 네. 두고 보자.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 잘 지키는지 그게 성과로 정말 드러나는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가셨다고 하니 근본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한번 봐야죠. 네. 지금 그 대전시 의회에서 조성칠 의원께서 좀 해외에 또 연수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시장님의 어떤 해외 출장 관련해서도 말이 많지만 시의원이 나홀로 해외 연수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그 사실을 이렇게 지난번 임시회 끝날 때쯤 알게 됐거든요. 네, 행자위가 해외 연수를 가는데 공무 연수를 가는데 별도로 혼자 가신다고 되게 굉장히 의아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니 일정도 너무 신기하고 가게 된 어떤 비용이나 방식도 너무 이상한 데다가 우리 시의회 그 의원들 공무 국외 활동 규칙 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은 제 6조에 따라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출도 안 했 뭐 늦게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다 허가를 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분 가신 거는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보시고 그 큐브를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고 카네교를 보신 다음에 대전에 뭐 문화 뭐 그런 공연 문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대전이 관광이 굉장히 좀 이렇게 거름마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축구로 치면 동네 축구 수준인데 마치 네.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가가지고 그 경기를 직관하면서 축구의 세계화를 꾀하겠다 뭐 이런 거랑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답답하긴 했었습니다. 오늘 BTS가 뭐 엄청 빌보드 이런 데서 전 뭐 상을 두 개나 큰 상 두 개나 거머쥐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서울 가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네. 공연 문화는 저도 뮤지컬 굉장히 즐겨 보거든요. 이렇게 서울에 큰 어떤 공연장 가셔서 보셔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공연 예술 정말 발달돼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발달돼 있고 직접 가실 일인지 저는 첫 번째 문제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의회에서 이거를 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나홀로 연수 이런 거 하실 때 걸으면서 SNS 찍고 바로바로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하는 것을 좀 추천을 했다고 해요. 조 의원께서 그렇게 멋지게 좀 한번 하셨으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귀감이 되고 저 같은 사람도 혼자 갈 수 있는 어떤 네, 설레가 남았을 때 되었을 텐데 이렇게 공분만 삼으로 인해서 다른 의원들이 어떤 정말 능력 있게 열심히 해보고 싶었던 일들조차 다 막아버린 것 같아서 저는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의원님 오늘이 그 I'm Season 7 1그룹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아 벌써요? 네 Season 7이 네. 이제 세 번씩 돌아가니까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네. 김남매 근데 한 번밖에 호흡을 못 맞추고 네. 네. 따로따로 나오셔가지고 좀 제작자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한데 예, 고생 많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처음으로 저희 아힘의 이제 고정으로 한번 해보신 거잖아요. 네, 몇 번 안 나와서 좀 많이 죄송하고, 모르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어색하고 아직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자꾸 검열을 하게 돼요. 저는 어떤 말 해도 되나? 더 세게 말할 수도 있고. 편집해드릴게요. 네, 네, 네. 네, 그런 게 조금 아직은 어색하고요. 네, 그런데 대전의 유일한 어떤 시 현안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유일한 매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서 네.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이제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